안녕하세요.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 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유량계의 종류에 따른 직관보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적식 유량계, 직관부 필요 없습니다. 면적식 유량계, 직관부 필요 없습니다. 차압식 유량계는 전단, 상류, 업스트림 10-62D, 후단, 하류, 다운스트림 5-7D, 터빈식 유량계 전단 15D 후단 5D, 와류식 유량계 볼텍스 플로미터 전단 10D 후단 5D, 초음파식 유량계 전단 10-15D 후단 5D, 전자식 유량계 전단 5D 후단 3D, 코리올리스식 질량 유량계 직관부 필요 없습니다. 열식 질량 유량계 직관부 필요 없습니다. 열식 유량계 전단 15D 후단 3D, 유속 수위식 유량계 전단 10D 또는 B, 후단 3D 또는 B, B는 수로폭입니다. 웨어식 유량계 전단 4-5W, W는 웨어폭입니다. 파샬 플륨식 유량계 전단 10W, W는 스로트폭입니다. PB식 유량계 전단 5-10D입니다. 특히 개수로 유량계 오픈 채널 플로 메타인 웨어식, 파샬 플룸식, PB식은 낙차된 물의 최고 수위가 유량계 구조물에서 넘치는 지점보다 150mm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직관부의 계산은 플랜지가 있는 유량계는 전단 플랜지에서 숫자 곱하기 D를 하고 후단 플랜지부터 숫자 곱하기 D를 하면 됩니다. 예로 전자식 유량계의 경우 100mm 배관이면 전단 5D, 후단 3D이기 때문에 전단 500mm, 후단 300mm의 직관부가 있으면 됩니다. 플랜지가 없는 초음파 유량계는 전단 센서와 후단 센서를 기준하고 플랜지가 없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플레이트를 기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ISO 5167 규정에 따른 오리피스의 직관부는 베타 레이쇼, 오리피스 구경 나누기 배관 구경에 따라 변화됨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 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